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네, 요즘 100세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은퇴 후의 삶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오늘 만나실 분은요. 4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마치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 동원가로서 열정적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이시영 장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로님 뵈면 늘 다시 대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나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력이 약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 그 방송 스태프들이 굉장히 멋지게 하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또 전 유엔 대사하셨고 외무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네. 자, 어떤 곳인가요, 시니어 선교 한국? 아,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또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30년, 40년 다니면서 영성은 영성대로 성숙하고. 또 자기 직장에서 전문인으로서도 최고의 경지까지 간, 네. 영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그런 인재가 이 어르신들 중에는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이 은퇴한 다음이라 해가지고서 전부 사정되고, 예. 이제는 그저 경로 관광이나 시켜드리고 뭐 건강 강좌나 해드리고 예.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풍조가 한때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깨우침을 주셨어요. 네. 내가 몇십 년 동안 준비해 놓은 좋은 인재가 있으니까, 네. 인적 자원을 동원해라 하는 그런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07년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장로님은 어떠셨나요? 실제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그래도 공직 생활을 40여 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01년인데, 네. 한 10여 년 전인데 제가 그 주변을 보더라도, 네. 은퇴한 후에 뭘 할까를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냥 자기 은퇴할 때까지 바쁘게 지내다가 덜커덕 은퇴하고 나면은 정말 막연합니다. 저도 이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늘 출근하다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집에 있어서 새끼 집사람이 밥해주는 걸 먹고 있는 게 얼마 동안은 그렇듯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야 이게 말이지 이게 그냥 먹자고 사는 건지 살자고 먹는 건지 말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그걸 경험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그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 네. 은퇴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좀 찾아봤더니, 예. 미국에는 이제 영어로 finishers project, 그러니까 마감하는 자들의 뭐 계획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단체가 있어서 찾아가 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거기에서는 아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은퇴하는 분들 아주 복음을 열심히 지켜오고 어떤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자기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40%가 되니까, 네. 이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 이분들을 동원하는 거는 이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한테서 많이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오긴 했어요. 아. 교육해서도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문제지만은 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KWMA의 분들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겠는데 네. 제 개인의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저의 한 20년 고등학교 후배인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교수를 하고 부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교인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저 보고서 대사님 우리 국제대학원에 와서 가르치시면 어떨까요? 해보시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번 가을부터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예. 이제 예,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의 기회를 주신 거고 또 하나 주신 거는 제가 이제 세네갈 대사를 할 때 거기 감비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계셨던 이재환 선교사라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교사로서는 가장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젊은 몸으로 거기서 간하고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깨워주셨어요. 예.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선교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이런 정도였었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네.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그 이 사역 속에서 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나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은 기적은 다 옛날 얘기고 지금 뭐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런 게 있겠느냐 그러는데 그런 편견이 금방 깨지더라고요. 예. 아,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사에서 일어나구나. 네. 이제 이런 아주 좋은 경험을 이제 해서 그런데 그 이재환 선교사라는 분이 또 감비아에서 15년을 하다가 네. 안식년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예. 중간에 하는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서 들어가지 말아라 선교 단체를 만들어라 예. 어떤 단체냐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 이미 복음이 전해진 데 말고 한 번도 안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데가 많다. 예. 그런 것만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라. 어허. 그런 그 계시를 주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안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은퇴해가지고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네. 자 이렇게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마침 장로님도 은퇴하셨으니까 예. 같이 하시자고.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단체 일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니까 아하.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교도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 네. 선교의 역사도 배우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예. 이 여생을 이제 예, 바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세네갈 대사하시면서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셨었고 은퇴 이후의 삶도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 10년째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돕고 계시고 파송하십니까? 대부분이 이제 선교라는 거에 조회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선교의 선교 입문을 해드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한 12번 정도의 강의를 듣는데 네. 선교라는 게 뭐며 선교가 왜 우리 평신도에게 이게 중요한 거며 특히 전문인들에게 왜 필요한 거냐. 네. 전문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세네갈에서도 봤었고 또 저희 딸이 이제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아, 선교제도 감옥을 해가지고 네. 느낀 게 뭐냐면은 영혼 구하는 일이 물론 뭐 궁극적인 목표지만은 네. 그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잡힌 곳 문제, 예. 질병 문제를 비롯해서 각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당신의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 해가지고서 교회 와라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부터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영어로 미션한 처치 뭐냐면은 처치란 말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총체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를 전인적으로 보셔서 네. 병든 자에게는 병도 고쳐주시고 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네. 그러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셨는데 네. 영혼 구하는 일이라고 해서 교회 만들어서 거기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네.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그래서 같이 다뤄질 일이 아니라
예. 그걸 이제 총체적 성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하려니까 그럼 그 다른 분야의 전문인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착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은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를 도와서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은 결국 평신도들한테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입에 이제 자기 직장에서도 관뒀고 교회 직분도 내놓은 네. 그런 시니어들 중에 그런 전문인들이 보니까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을 이제 동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복덕방 모양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시니어 인적 자원을 공급을 해준다면 네. 수요가 있어야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저 문상천 박사님이 하시는 크림 네. 기독교 연구원인가요? 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줬어요. 네. 자기네들이 즐겁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신 선교지에 설문조사를 해서 네.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전문적인 일 외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일들 그런 전문인들의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 그걸 네. 조사를 한번 했다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선교단체에 다 보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큰 선교단체 한 30개 단체가 조사를 해가지고 네. 결과를 줬어요. 아하. 깜짝 놀란 것이 자기네가 보낸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요. 직종은 한 20여 개 직종에 1010여 개의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전문인이 필요한 일거리들이. 예. 그걸 제가 야, 이게 그렇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시니어 전문인들이 가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도와줄 그러한 일들의 분야가 직장의 술만큼 많다는 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숫자로 팔려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2차 대회쯤 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름을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이모작을 그렇죠. 할 수가 네. 있다. 네. 그러니까 농사에서도 기후만 맞으면 네. 비만 맞으면 뭐 개도국에 가면 이모작, 삼모작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인생도 합삼 이모작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라다임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네들이 한평생 한평생 그랬는데 이제는 두 평생이 됐다. 평생 직장도 아니고요 이제. 예. 전반생이 있고 후반생이 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건강 때문에 평균 수명이 이제 벌써 그 당시만 해도 80이 됐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은퇴하는 연령이 50세, 60세인데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도 벌써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예, 예. 전반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십몇 년씩 유치원서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전반생을 채워주셨는데 그렇죠. 후반생이 지금 20년, 30년, 40년 생겼는데 후반생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다행히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영성훈련을 한 시녀들이 있고 네. 거기다가 자기 직장에서 전문훈련을 한 전문인이 둘 합친 게 있다는 예. 그러니까 사회 어딜 봐도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네. 그 구비하는 인력이. 네.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다가 몇십 년 전부터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훈련 마치신 분들을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또 직장 사정, 가정 사정에 따라서 해외에 내보낼 수도 있고 예. 국내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네. 연결시키자. 그러니까 이쪽에 복덕방 같은 것이 이제 예.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이게 서서히 자는 건데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계획해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꼭 만나야 될 목사님, 꼭 만나야 될 장로님을 네. 꼭 맞춰주세요. 네, 그렇군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또 이 신녀 선교한국을 통해서 파송이 되셔가지고 또 쓰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또 장로님께 나눠주시나요? 그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네. 보고도 해주시고 네. 네.
대체로 현재까지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로 나간 사람들. 네. 지금 이제 그 선교 영어로는 50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네. 단신으로 가신 분도 있고 내외분이 가신 분도 있고. 예. 가족을 데려가신 분도 있는데, 그 하나를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50 유니트가 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이제 이렇게. 네. 있는 거죠.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는 중남미에 브라질도 가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녀들이, 시녀 인적 자원이 투입될 영역을 요 몇 년에 걸쳐서 자꾸 늘리고 계세요. 넓혀주고 계세요. 예, 네. 제일 처음으로 넓혀주신 것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네. 그 지금 이제 작년에 200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국제 결혼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네. 유학생도 있고. 비즈니스하러 온 사람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네. 그분들의 상당수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미전도 부족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서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네.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전민들도 할 수가 없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적당한 수로는 또 연금 받으셔서 자비량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는데,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예를 딱 보여주셨어요. 네.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그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인데, 그분 목사님한테서 제가 들은 간증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근로자 수가요, 물론 중국 조선족이 제일 많지만 두 번째로 베트남이 많이 들어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회가 그분들을 모아서 베트남 그룹을 만들어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20대 여인이. 네. 예수를 믿겠다. 아하. 세례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제자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돌아갈 때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게 했는데, 베트남에 뭐 지금 거긴 뭐 교회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 성경이 있나요, 선교사 가면은 다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보냈는데. 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얼마 있다가 그 20대 여인의 편지가 왔는데. 네. 제가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어허. 배운 거 가지고서 그 저 시골인데,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 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예. 관심을 표명하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모자라가니까 와서 빨리 도와달라고. 예. 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자, 지금 베트남에 우리 선교회에서도 선교사가 세 가정에 가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외국 선교사가 베트남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추방입니다. 아, 네. 중국하고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 나라 20대 여인이 와서 자기 나라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정부가 관대합니다. 아, 네. 교회 세우는 건 관계 안 합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베트남 같은 나라 또는 머슬렘에 선교사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예. 거기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가 막힌 그 묘한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서. 네. 이걸 이제 한국 사람 시켜서 시작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슬림 세계를 뚫고 들어갈 돌파구도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 영역을 이제 시녀 선교가 하라는 지금 영역으로 주셨어요. 예. 특히 저는 이제 그 여성분들에게, 여성 시녀들에게. 네. 그런 호소를 많이 해요. 나는 주부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실래도 뭐 내가 쓰임을 받을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네. 이제 저희 딸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에서 가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그 이 주부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주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들을 도와주는 일. 그거는 뭐 말을 꼭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저 헌신된 마음만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저 광주에 있는 간호학교가 있는, 기독교 간호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 한번 강의해달라고 갔을 때, 그러면 그 간호학교 졸업생으로서 이미 다 하시고서 은퇴하신 간호사들도 또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20여 명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딸 내 선교지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이
수도에서 1급자도 시간 가야 되는 벽촌인데 가보니까 한 동네에 영아 사망률이 50%가 넘어요. 그건 뭐 산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은퇴하시는 분이 예. 그 간호사는 이제 과마다 다 경험을 했잖아요. 네.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임산부들 도와주고 먹는 거 도와주고 애 낳을 때 도와주고 애 낳은 다음에 또 후도 해주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 영아 사망률을 금방 제로로 펼쳐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머슬림인데 아무리 머슬림이라도 아 저 동네 아무개 집에 아기가 살았대. 저 동네 아무개 집에 아기 엄마가 살았대. 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음 문이 열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핸디캡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있으면 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네. 다들 그런 걸 고백을 하는 걸 저희는 듣고 있어요. 사실. 네. 필요한 건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 마음 심정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그 이름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 그럼요.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살겠는데 애들 어떻게 하느냐, 예. 애 봐주는 일. 또 학교에 가면 이제 왕따 당해서 애들이 울고 왔을 때 그 봐주는 일. 걔들을 위해서 지금 학교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태산같이 많아요. 아하. 가까이에. 네, 네. 근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안 하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은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네. 과거 선교 패러다임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무조건 나가는 거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전문인으로서 어떤 은퇴 후에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을 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장로님의 어떤 선교 사역에 또 이 세네갈 선교사님 이재환 선교사님 하셨던 것 같은데 큰 어떤 전환점이 됐었다 아까 초도에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사건이랄까요? 또 어떤 체험이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예,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초기에 평양에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를 그 당시에 생긴 이제 감리교회 협성신학교라의 일기 졸업생이 해줘가지고 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3대죠 지금. 그게 모태신앙으로 전환하니까 덕성동에는 정동교회 네. 거기가 이제 저희 모교회로서 쭉 거기 이제 성교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0 후반이 될 때까지 네. 그 교회에서 뭐 주일날 나가서 별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다 됐지만은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어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사명감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네.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내가 뭘 알고서 가르쳤는가 이런 생각. 사실 후반에 하나님이 저를 뉴욕에 공사로 있었는데 네. 세네갈 대사로 보내셨어요. 네. 이재원 선교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하고 한 2년 반 동안 사귀고 그분 말씀 듣고 그분의 그 사역을 보면서 아 첫째는 그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사는 삶이고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고 예. 이 정도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데 나의 삶의 영역이 100%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 내가 외교관으로 대사로 뭘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재원 선생님의 사역 속에 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을 불러다가 다 교육 굉장히 머슬림 나라기 때문에 일껏 해도 참 애들이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한테 매 맞고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참 힘들게 하는데 걔들을 위해서 뭐 상품도 주어야 되고 그랬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자랄 때 그냥 전혀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서 우편문을 왔다 가서 가보면은 우편국에 가보면은 애들에게 나눠줄 학용품 가득 들어있는 게 오고 말이죠. 예. 뭐 하여간에 그 사역 속에 상상도 못하더니 땅이 필요한지 이 학교를 직업 학교를 만들기 땅이 필요한데 머슬림 나라에서 땅을 어디서 구해요. 예. 근데 양반이 지혜를 내가지고서
주지사를 찾아가지고서 학교를 만듭니다. 여기다. 근데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안에다가 축구장을 이만큼 한다니까. 네. 이 지사가 축구 광이에요. 아 축구장 만들 거요? 아 그러면 학교 만들어. 아주 땅을 뭐 몇천 평을 주고. 예. 이런 일들이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우리도 뭐 구약에나 일어날 그런 일이고 제가 또 대학교 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하고 찾아보고 그래가지고서 신화적인 거는 제거하고서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지금도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필요한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을 하면은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네. 그걸 깨닫으면서 해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그 잘못된 생각이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 아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 그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선교. 이거는 선교사가 할 일이나 목사가 할 일만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된다. 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군요. 예. 40대 후반에 만난 이재환 선교사님의 만남이 지금 또 장로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실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또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운동이 네.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운동의 성공, 제가 이제 대표로서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말자.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목적이지 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실패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니어 나이 먹어서 은퇴한 그 후반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뭐 효도관광이나 하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골프나 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고 네. 인생 파라다임을 우리를 고령화 사회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인생 파라다임을 전반생, 후반생이라는 두 파라다임을 만들어줬고 네.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야구시합, 축구시합 뭘 보더라도 후반생의 결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결국 후반생이 어떻게 끝났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전반생만 했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저는 오늘 CBS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게, 야, 그랬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맞긴 맞구나. 네. 나도 20년, 30년 더 살아야 할 텐데, 뭐 밥이나 먹고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20년, 30년을 보냈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생각할 때, 나눠주라는 거지 나만 떨리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인식을 자꾸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급을 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교회 차원에서 자꾸 늘어나는 그 시니어의 인적 자원들이 예. 물론 건강 문제도 있고 가정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틀림없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여기 동원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정말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사실은 예.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들으면 아 좋다 좋다 그러시면서도 막상 그를 동원하기 위한 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전국에 이게 좀 예, 그러니까 우리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교회마다 지방마다 저 우리는 이게 교회가 원동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에서 외국인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하고 뉴욕 갔을 때 거기에 그 시니어 실버 선교 분들에게 강조한 네. 게 여기 시니어들의 장점은 뭐냐 영어로 그 크로스 컬처럴 그러니까 벌써 지금 외국인들하고 많이 섞여 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사귀는 데는 익숙하다 그렇죠 장점이다 네. 다 영어한다 네. 장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바우하고 대학도 그렇고 뭐 지금 성사님들이 나가지고 뭐 유치원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다 그러는데 선생이 모여라 그걸 동원하는데 제일 좋은 자원은 사실은 이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에 있는 시니어들이야말로 네. 가서 금방 가르칠 수 있는 거다 말이야 예.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한
한 15,000, 2만여 개의 교포 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도 이 운동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군요. CBS가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9월 14일, 15일 네. 5차 시녀 선교한국 대회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또 그 교회에서 장소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네. 거기에서 14, 15 이틀 하는데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이 시녀의 중요성, 하나님의 시녀들을 향하신 계획 네. 이런 것들을 다 나눔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 국내 외국인, 그다음에 북한에 앞으로 들어갈 전문인들, 우리 차세대들을 가리키는 일들 네. 이 분야에서 우리의 이 할 일들을 나눠서 하자는 것을 또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니까 거기에 이제 선교 단체들도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모르니까 네. 거기에 되도록이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또 잡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또 9월에 있을 대회에도 많은 분 도전을 받으시고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